네. 갑자기 너무 시끄러웠죠? 이런 신고가 들어올까봐 살짝 겁납니다. 다음 곡은 여러분 그 브루노마스 좋아하시죠? 네. 그렇습니다. 네. 그 브루노마스의 락드 아웃 오브 헤븐이라는 곡 준비했고요. 락드 아웃 오브 헤븐이라는 곡입니다. 네. 바로 시작해볼게요. 열심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또 많은 박수 쳐주시고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그 밴드 페이지가 있습니다. 그 페이스북 다들 많이들 하시는데 밴드 파이코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그 페이지가 나옵니다. 네. 한글로 치셔야 돼요. 한글로. 영어로는 안 나오고요. 밴드 스페이스 빠 누르시고 파이코 이렇게 치시면 저희 나오거든요.
누구한테 할 거예요? 네, 저희 활동 이제 많이 할 거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 이렇게 달콤 커피에서 공연할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 다음 들려드릴 곡은 그 라디오헤드의 노래 중에 하이 앤 드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 곡을 이제 저희 방식대로 한번 편곡을 해봤어요. 네.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이제 남은 곡이 벌써 또 두 곡이 남았네요. 네. 나머지 곡들은 이제 저희 곡들로 준비를 했고요. 다음 들려드릴 곡은 하루라는 곡이에요. 한창 제가 이제 되게 음악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시기쯤에 스스로한테 조금 맨날 하루가 요즘 뭐 하루가 좀 약간 일상이 맨날 비슷하고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항상 이제 들었을 때 좀 스스로한테 위로가 좀 됐던 그런 노래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제 동등하게 이제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이라는 기회를 웃겨지고 열심히 살아보자 뭐 이런 내용의 곡이니까요. 네, 가사를 유념해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
감사합니다. 네, 기타를 바꾼답니다. 어, 아닌가요? 집에 가는 거예요? 가만 안 되는데. 이틀이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저희가 저번 달 28일 말일 날 저희 밴드 이제 첫 싱글 앨범으로 발매한 곡이에요. 기억해줘라는 곡이고요. 멜로맨 들어가셔서 들어보시고, 좋다. 그럼 하트 한번 눌러주시고, 저희가 오늘 공연이 괜찮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, 그, 별 한번 팬되기 어렵지 않잖아요. 그쵸? 아닌가요? 알겠습니다. 와우, 이렇게 많으신 분이 계신데,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건 저희 탓이죠. 그쵸? 죄송합니다. 열심히 해서. 저희 열심히 해서 2017년 홍대를 떠나서 이제 대한민국을 씹어먹는 밴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마지막 곡 기억해줘 들려드리고 저희는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전에 여기 이제 이 곡의 포인트가 여러분 이제 떼창 아시잖아요. 떼창 뭔지 아시죠? 그 부분인데 이제 쉬워요. 우와! 맞추셔도 괜찮고요. 여성분들은 아마 키가 많으실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죠? 네. 죄송합니다. 네, 가볼게요.
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. 감사합니다. 감독님 감사합니다.